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진실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연회에서는 다각도에서 세월호 참사 대책 과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사건이 가져올 파장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장통합은 이단종교 피해단체와 해양전문가, 유족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하는 특별 강연회를 열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대중에 드러나지 않은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사회비 종교 피해 대체 연맥 총재 정동성 목사는 종교적 관점에서 세월호 사건을 분석하며 유병언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신학과 그릇된 가치관이 오대양 사건과 한강 유람선 충돌 사건에 이어 300명의 희생자를 부른 창극을 빚어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말기 상태에 와 있는 이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면 그래서 분명하게 처단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번엔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해양조선 전문가로 알려진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위원 신상철 대표는 지금은 세월호 인양을 논의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세월호 증거보존을 신청해 사고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사실 그대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누구한테 맡겨도 이 진실 나오기 힘듭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증거보존 신청을 하고 그것을 우리 손으로 직접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로 딸을 잃은 유경근 씨는 자신의 아픈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 씨는 유가족을 동정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세월호 사고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가 세월호 사고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의 사고가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차디찬 바닷물에 소중한 아이를 잃어야 했던 한 아버지의 통안의 간청은 세월호 사고가 희생자 가족과 사고 관련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모두의 비극으로 여겨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